보여주세요. 그렇게만 보이지 말고. 아, 그런 거구나. 생태계라는 게 무섭군요. 생태계가 있는데 애플이 그 생태계를 연결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한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하실 말씀이 많은 표정이신데 지금. 할만하. 하지만 많지만 안 하겠다. 물론. 아,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눈을 빌렸었네요. 되게 부끄러워.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의 돈을 만나보겠습니다. 퓨처머니, 저는 블록미디어의 오진석입니다. 자, 이렇게 비전 프로, 애플의 비전 프로를 쓰고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 옆자리에 역시 애플 비전 프로 쓰고 있는 새로운 얼굴이 있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사막의 오아시스 이현지입니다. 네, 앞으로 제가 좀 쉽고 재밌는 주제들로 만나보게 될 텐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블록미디어의 새로운 아나운서로 이제 선발이 된 이현지 아나운서와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애플 비전 프로 이렇게 쓰면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 할 얘기가 바로 이 애플의 비전 프로, 그러니까 VR, 뭐 AR, XR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모실 분이 한 분 계신데 어떤 분입니까? 네, 오늘 완전 엄청난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만나보실 분은요, 커먼 컴퓨터의 박윤정 리드입니다. 네,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약간 부담스럽네요. 아, 빨리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네네. 약간 잠자리 왕국에 온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메타퀘스트 3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네. 쓰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갖고 일단은 초반 자기소개까지는 저희가 이 비전 프로 쓰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먼 컴퓨터에서 이제 사업 개발을 맡고 있는 박윤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웹3 이제 ID이죠. 이제 본캐, 부캐 이렇게 하는데 거기선 제가 DD라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블록미디어 분들이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자리를 마련을 해주셔서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지 않나? 예.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이 비전 프로를 잠깐 벗고 맨 얼굴을 공개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비전 프로를 벗고 제자리로 돌아왔는데요. 일단은 이현지 아나운서의 얼굴을 처음 공개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상당히 민망하네요. 쓰고 네. 있던 게 좀 더 편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첫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시작을 한 이현지 아나운서의 앞날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비전 프로를 쓰고 오프닝을 하는데 느낀 게 있어요. 어우, 굉장히 무겁다. 제 얼굴 보시면 여기 빨갛게 이렇게 헤어밴드 한 것처럼 이렇게 선이 쫙 가 있는데 여기 막 광대로 지탱해야 되고 무겁지 맞아요. 않았어요? 네, 저도 무거워가지고 사실 손으로 잡고 있고 싶었는데 또 얼굴을 가릴 수 없으니 열심히 광대로 지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디님한테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는 저희 거고요. 하나는 커먼 컴퓨터, 위대한 두 회사의 합작품인데 합치면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렇죠. 1,000만 원이 넘죠. 일단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넘고 만일 관세를 했다. 그럼 이제 플러스 플러스. 이게 정발이 되면은 더 비쌀 거 아니에요? 저는 더 비싸질 것 같긴 해요. 맞아. 한국으로 정발이 되면은. 한 1,300, 1,500까지 갈 수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뭐 써보셨을 테니까. 묻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미래라 그러는데 미래가 맞습니까? 아, 미래를 가기 위한 이제 도약점이다. 너무 웃었나? 네, 약간 저는 이날만 기다렸거든요. 제 개인 SNS에도 올렸어요. 오늘만 기다렸다. 오늘만 기다렸다 학이었다. 비전 프로를 만나기 위한 시간이었다. 이게 비전 프로라고 딱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애플이 건드렸으니 그래도 약간은 다들 약간 시장의 움직임이 같이 오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이제 조금 그런 느낌이 듭니다. 미래가 와야만 한다. 저는 그것만 보고 이제 공부를 했으니. 일단 디디님, 박윤정 리드를 소개를 잠깐 제 입으로 하자면 이분께서 전공하신 분야가 일단 AR입니다. 네. 전문 분야 스페이셜 AR이라 그래서 공간 AR. 네, 맞습니다. 딱 요 분야에 딱 맞는.
어쩌다가 그런 분을 저희가 섭외를 하게 됐는데, 그리고 플러스 애플을 상당히 사랑하는 분이다. 보시면은 내 거의 뭐 전부 애플이다. 약간 포즈가 좀 이상하긴 한데. 네. 팀쿡 대표가 상당히 사랑할 만한. 아, 그렇죠. 그분인데 절대 모르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애플을 사랑하는 분이 비전 프로를 만나기까지 시간 과정에 자기가 공간 AR을 전공했고 상당한 시간을 이 AR 관련된 일을 해 오셨는데, 오늘 아주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미래에 가는 과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 애플 비전 프로가 사실 애플치고 굉장히 새로 나온, 굉장히 오랜만에 새로 나온 그런 기기이기도 하거든요. 뭐 9년 만에 새로 나왔다 그러는데, 이제 써본 거에 대한 뭐 소감 이런 걸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뭐 미래에 가는 그런 거는 이제 뭐 그럴 사람 많지고 솔직히 어땠습니까? 저는 일단은 애플이 생태계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도 다 애플 생태계잖아요. 그래서 애플폰 하나만 바꾼 게 끝이 아니다. 애플폰 샀어? 그럼 애플워치 사야지. 그쵸. 애플워치 샀어? 그럼 에어팟 사야지.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애플이,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약간 이게 혹시 이제 요거는? 요거는 아직 없어요. 없으세요? 아, 또 이제 운동하시면 또 이것도 필수템 되는 거거든요. 아, 이게 다 세트로 묶이는 거구나. 아, 그럼요. 포기할 수 없어요. 아, 두 사람 애플을 다 갖고 있구나. 보여주세요. 그렇게만 보이지 말고. 아, 그런 거구나. 생태계라는 게 무섭군요. 생태계가 있는데, 애플이 그 생태계를 연결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한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이제 폰이랑도 어쨌든 연결되고, 이제 맥북이랑도 연결을 좀 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 저는 조금 첫 번째로 느껴졌고요. 그리고 애플을 쓰다 보니까 UI, UX가 조금 저는 익숙한 거죠. 어디서 많이 보던 아이콘이다. 그죠. 왜냐면 얘네들은 이제 툴킷 자체가 워낙에 딱 정리되어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애플 유저라면은 그래도 약간 금방 적응이 되는 UI, UX를 조금 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첫 번째로 듭니다. 익숙하고 애플 쓰던 사람한테는 상당히 계속 써온 것 같은 느낌도 좀 줄 수도 있고, 그 느낌도 좀 달라요? 화면을 봤을 때? 일단은 화면으로 봤을 때 느낌이 다르다기보다는 정말 똑같아요. 휴대폰에서 봤던 UI가 그냥 제 눈앞에 떠 있는 거고, 맥북에서 봤던 UI가 그냥 여기 떠 있는? 그러니까 맥OS와 iOS가 네. 그냥 비전 프로에 들어있다. 완전 동일한 느낌을 받았던 거죠. 하드웨어적으로는 어때요? 뭐 무게라든지 뭐 쓸모라든지 뭐 그런 것들? 하실 말씀이 많은 표정이신데 지금. 하지만 많지만 안 하겠다 뭐 이런. 아,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저도 되게 무겁더라고요. 실은 제가 이거를 금요일 날 제가 좀 빌렸잖아요. 네. 주말 동안 써봤는데, 실은 제가 금요일 날 운동을 하고 약간 이제 어깨랑 목이 조금 안 좋은 상태에서 이걸 꼈는데 한 30분 썼나? 좀 아프더라고요. 좀 아프기도 하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광대 눌리고 여기 약간 빡빡하고 했는데, 썼을 때 몰랐다가 딱 빼고 나니까 아, 이 개방감. 이 맞아요. 약간 무게추 가지고 운동하다가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무게가 조금 아직까지 무게를 못 잡았다는 느낌을 저는 좀 많이 받았던 거죠. 워낙에 디디님이 얼굴이 작으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비전 프로보다 디디님 얼굴 더 작거든요. 아유, 아닙니다. 그래갖고 굉장히 거대한 걸 달고 있으면 엄청 무거울 것 같은데, 뭐 같은 얼굴 크기를 갖고 있는 이현재 아나운서는 분명히 써봤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저도 써봤는데 저는 진짜 무거워서 쓰는 내내 잡고 했거든요. 이게 아무리 조여도 무거우니까 아래로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또 렌즈가 눈을 밖으로 벗어나서 시야가 흐려지고 이래서 오히려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 상당히 무겁다라는 생각이 쓰는 건 어땠어요? 쓸 때도 썩 편하진 않았어요. 아, 사실 그래요? 애플을 쓰고 있는데도? 네, 저는 애플 워치 같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 워치 화면 동그란 거. 네, 그 동그란 게 조금 워치랑 비슷했는데, 뭔가 이게 터치가 잘 안 먹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조금 아직은 불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미래 맞습니까? 아주 먼 미래? 먼 미래? 영화에서 볼 것 같아. 가는 길? 가는 길. 근데 신기한 거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서양 분들은 그거를 잘 쓰고, 뭐 코가 높아서 그런가? 굉장히 잘 쓰고 뭐 거의 뛰고 막 길을 활보하고 그런데, 그거는 쇼맨십인가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딱 걷자마자 이러지 않아요? 아, 촬영 끝나고? 아, 그럴 수 있다. 뭐 맨하탄 뭐 타임스퀘어 가갖고 막 쓰고 뭐 그러더라고요. 지하철 타고. 네, 저는 이제 커플분이 쓰고 있는데 그분들은 또 컨셉이 그 로봇캐.
있잖아요. 그 산책시키는. 네, 그 현대차에서 했던,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군사용 로봇인데 막 엄청 네. 잘 되는 애 있잖아요. 이름 저도 몰라요. 아, 갑자기 까먹었어요. 나중에 이제 자막으로 넣어주세요. 그 분이 이제 진짜 강아지 데리고 다니면, 로봇 강아지 데리고 다니면서. 완전한 컨셉이네. 네, 그쵸. 아직은, 아, 미래를 위한 얼리어답터를 위한 패션템이 아닐까. 네. 아직은. 사실은 뭐 개발자분들이 좀 많이 탐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워낙에 오랜만에 나온 애플이니까, 한번 보자. 심지어 가격도 얼마라고요, 이게? 3,500달러. 3,500달러.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인데, 3,500달러짜리 기기는 애플이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자. 했는데, 사는 사람들은 이제 패션 종사자들. 이렇게 되는 거군요, 애플. 아, 약간 아직까지는 이제 개발자를 위한 툴킷이 지금 공개된 지 제가 알기로는 몇 주도 안 됐거든요. 그 전에는 신청을 해야 돼요, 애플한테. 나 먼저 한번 개발해 보고 싶어 이러고 이제 레주메를 또 올리는 거죠. 그리고 심사 받아서 너 정말 서약서 써. 너 이거 너 혼자만 있는 방에서 해야 되고 자리를 떠날 때는 막 이렇게 락해야 되고 이런 게 되게 있었대요. 그래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애플한테 개발해 주는 건데도? 그 개발해 준다라기보다는 빠르게 이 개발 환경을 접해보고 싶어라는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했던 거죠. 쉽지 않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진짜 간만에 이제 여기다가 프로그래밍 세팅을 해놓고, 아, 그래도 옛날에 했던, 살짝 했던 게 있는데 한번 해볼까라고 하고서 찾아봤더니, 이런 걸 이제 개발하면 데이터 케이블이나 동글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건 또 별도 판매라고. 아, 따로 팔아요? 네, 예. 얼마나 하던가요? 아, 그것도 한 몇십만 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 역시 돈 버는 게 도 같은. 어, 네. 그래서 그냥 뭐 다시 깔았다가 다시 지우고 약간. 근데 사실 이런 기기는 개발자분들이 많이 붙어야 그쵸. 활성화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좀 아쉽긴 하네요. 예,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해요. 왜냐면 애플이 그리고 되게 기밀이나 비밀 이런 거가 되게 있잖아요. 출시 전까지는 보안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아쉬운 점이 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이런 기기가 뭐 애플 비전 프로를 통해서 2024년에 나온 건데. 그리고 개발한다고 발표한지는 뭐 한 1, 2년 정도 된 거고. 더 오래됐죠. 더 오래됐고 예전부터. 그런데 사실 이렇게 뒤집어 쓰는 기기는 옛날부터 한 20년 전부터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영화에도 계속 나오고. 근데 유독 애플 비전 프로가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심지어 지상파 뉴스에도. 왜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네임밸류 아닐까요? 애플. 네, 애플 네임밸류에 저는 그거예요. 애플의 마케팅 뭔지 아시죠? 감성 마케팅으로 해서 사람과 중심을 해서 사람에 대한 친화력을 높이는 이런 감성 마케팅. 우리는 IT 기술? 뭐 다 열심히 하면 되지. 우리는 이제 사람으로서 다가가겠다라는 이런 감성 마케팅 부분이 좀 먹혔던 것 같아요, 저는. 사람으로서의 감성 마케팅이 어디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그런 거죠. 이제 전면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에 뭐 사람이 다가오면은 앞을 보고 있으면 눈이 보인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뎁스 정보에서 자기 혼자 이제 약간 가상세계 즐기다가 누가 다가오면은 이렇게 오면서 뭔가 하늘에서 약간 조상님 오듯이 약간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요? 근데 저는 조상님이요. 사실 애플 감성 마케팅, 디자인으로 승부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좀 더 예쁘게 나올 줄 알았어요. 뭔가 안경스럽게 이렇게 거추장스러울 거라고 상상 못했어요. 혹시 이거 보셨다가 다시 보시면 혹시 선녀? 이거는 저기 메타의 메타퀘스트 3예요. 아, 그렇죠. 메타퀘스트 3인데 이거는 뭐 약간 VR 게임방에서 많이 보는 비주얼이고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로봇 같은 느낌도 있고 얘는 그래서 약간 레디플레이어 1 같은 아, 그쵸. 이제 포스터 제에 비하면 후레쉬맨 고글 같은 느낌 그렇죠. 아직 그래도 하드웨어는 조금 갈 길이 멀었다. 저희 집에서 사실 플레이스테이션 VR 그런 게 있거든요. 걔도 생긴 거는 사실 앞이 뭐 이렇게 까맣게 사람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그런대로 그냥 쓸만하고 게임용으로 앞이 보이지는 않지만 뭐 엄청나게 애플 비전 프로가 그거에 비해서 뭐 다르다 이런 느낌은 사실 못 받긴 했어요. 그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애플 비전 프로는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VR 기기 이런 거에서 뭐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저는 약간 뭔가 이 인터랙션, 상호작용 부분에 되게 어쨌든 얘네들이 많은 연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VR기 같은 게 어쨌든 되게 목적이 확실하잖아요. 게임, 엔터, 뭐 영상을 본다 라는 부분들이 솔직히 이제 실생활, 일상생활에 그렇게 없어도 되는 거긴 하잖아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지만 저도 게임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일상생활에 침투를 하겠다
라는 느낌으로 많이 다가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공간 비디오라든지 공간 음향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기능들이 다 애플 비전에서 더 폭발적으로 이렇게 시너지가 날 수 있게끔 이런 생태계들 연결을 했던 거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뭐 앞에서는 우리가 뭐 이게 뭐 쓸만하냐? 뭐 그런 게 간단한 얘기를 좀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VR이라든지 XR이고 시장이라든지 산업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래서 애플이 뭘 하고 싶은 건지 그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알고 보니까 AR 전문가시더라. 아, 그렇죠. 뭐 이런 컨셉으로 이제 나오신 건데, 컨셉이 아니고 진짜죠. 아, 예. 죄송해요. 아, 예. 박사님. 근데 저희가 이제 계속 말하고 있는 게 VR, 뭐 AR, 그리고 찾아보면 XR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금씩 다른데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요. 맞습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일단은 VR은 그냥 이게 약어라서 그렇긴 한데, 잘 생각하시면 그냥 가상세계예요. 버추얼 리얼리티의 VR. 그리고 AR은 아규먼트 리얼리티의 증강현실. 그리고 MR 같은 경우에는 믹스드 리얼리티, XR은 익스페리언스 리얼리티라고 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두뇌 회전이 느려져갖고. 경험... MR은 뭐라고요? MR은 믹스드 리얼리티. 믹스드 리얼리티. 이게 가상과 현실을 믹스한다. 믹스한다. 그래서 정말 직관적이죠? 믹스드 리얼리티. 그리고 XR은 익스페리언스, 경험. 경험적인, 이제 현실 세계 경험적인 걸 좀 더 확장한다. 라는 느낌으로 이제 XR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약간 되게 정의하기마다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XR이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확장 현실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보통은 MR이든 XR이든 같은 선상에 있는 그런 애들로 지금 취급을 하는 거고, 약간 이거는 이제 기술을 어떻게 명명하느냐, 아니면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다가갈 거냐에 대한 차이라고 저는 조금 보고 있습니다. VR은 그러면은 뭐 뒤집어 쓰고 진짜 가상현실, 내가 뭐 공룡시대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받는 뭐 그런 거고, 증강현실은 현실이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뭐 포켓몬 고처럼 그죠. 뭐가 있는 것 같, 진짜 같은 느낌을 주는데 걔랑 인터랙션이 되는 거고, 믹스드는 뭐예요? 믹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과 현실을 믹싱한다. 이제 이걸 혼재시킨다라는 건데, 이게 약간씩 다른 게 이제 포커스를 하는 기술이 살짝 달라요. VR 같은 경우에는 얼마큼 이 가상을 현실처럼 만들어주는가에 대한 그래픽스적인 거라든지, 이 가상 객체에 대한 이제 상호작용, 이 공간에, 가상 공간에 내가 어떻게 있는가에 대해 지금 조금 집중을 하는 거라면은, AR 같은 경우에는 현실도 알아야 되고, 이 현실에 있는 거에 어떠한 가상 정보를 조금 잘 증강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등록을 시킬 수 있는가가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MR이나 XR은 공간을 그냥 인식만 하는 게 아니라 인지도 해야 돼요. 이 공간이 어떤 거다라고 인지를 하고, 그거가 이제 시스템이 알고서 가상 객체가 그 공간에 되게 자유롭게 어우러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 어려운 말은 뭐지? 이게 그래서 제가 약간 예시를 들면은, 이게 혹시 이제 물병이 있는데, 물병을 한번 형상학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시겠어요? 지오메트릭적으로? 컵! 이게 다 뭔 소리야? 아, 컵! 이게 컵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그 아이언맨의 지오메트릭 나왔어. 자비스 있잖아요. 자비스가 화면도 띄워주잖아요. 걔는 뭐예요? 걔는 AR 아니에요? AR? AI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띄워준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홀로그램인가? 홀로그램이라고 해도 그게 AR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왜냐면 자비스가 띄워줄 때 이렇게 띄워주지 않거든요. 컵이군. 이 컵 안에 내가 액체 느낌의 가상 객체를 넣겠어. 이렇게 주진 않잖아요. 그쵸. 필요한 정보만 띡띡 주고. 그쵸. 그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건 AR. 근데 그걸 뭔가 쓰는 게 없잖아요. 쓰는 게 없어도 일단 홀로그램적으로 있으면은, 네, 현실 세계에 투영을 해주니까, 그건 저희가 이제 AR이라고 하죠. 네. 약간,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스파셜 AR 했는데, 저는 모바일 AR, 이제 포켓몬고가 모바일 AR이거든요. 또 디스플레이적으로 나뉘어요. 저는 이제 프로젝터를 이용한 AR을 했었거든요. 공간에 직접적으로 프로젝터를 딱 쏴서 가상 객체를 이제. 그게 홀로그램 아니에요? 홀로그램은 근데 좀 더 비싸고 좀 더 몰입감이 있는데, 프로젝터는 뭐 다시잖아요. 벽에다 쏘면은 보인다. 아니, 저기 상암동 가면은 K-POP 콘서트장, VR 콘서트장이라 그래서 빅뱅이 춤추는 거, 가상현실처럼 보여주는 거 있는데, 그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프로젝션 AR은 좀 더 아직 조금 미지의 세계긴 해요, 걔네들은. 미지의 세계를 하다가 끝내고 왔나요, 미지의 세계를? 일단은
뭐 저 하기 땄으니까 끝냈다고 하기엔 좀 그렇게 했는데 아, 네, 뭐 열심히 알겠습니다. 하고 했었습니다. 일단 XR, 익스텐디드 뭐 리얼리티, VR, AR 뭐 많은데 그러면 비전 프로는 그냥 VR인 거예요? 아, 이게 제가 좀 몇 번 써보니까 MR적인 요소가 있는데 저는 아직은 MR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 MR적인 요소가 확실히 있어요. 근데 아직은 저는 오히려 약간 좀 아직은 아니다. 섞어치기가 있는데 네. 아직은 아니다. 네. 이게 애플이 광고를 할 때 VR이니 뭔 R이니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스페이셜 컴퓨팅인가? 맞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믹스드 리얼리티 그런 컨셉인가요? 공간에 내가 실제로 쓰는 것들을 투영해서 볼 수 있다. 뭐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은 공간 컴퓨팅이라는 자체는 이제 유비쿼터스 컴퓨팅 생각하시면 편해요. 아이고, 그것도 뭐야. 유비쿼터스 컴퓨팅 되게 오래된 개념이잖아요. 그 옛날에 제가 이제 시사용어 외울 때 그리스에서 비롯된 언어로 모두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그거야. 그래서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가장 쉬운 컨셉이 그냥 컴퓨터 시스템이 주변에 제 주변에 다 있고 서라운딩도 있고 퍼베이시브하게 있고 퍼베이시브는 뭐예요? 퍼베이시브가 이게 주변 약간. 영어 안 쓰면 안 돼요. 아, 만연하는 만연하게 만연하는 제가 영어 못하니까 죄송합니다. 네. 저도 못하는데 이게 공부를 또 이제 영어로 하면 아, 그렇죠, 이게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거는 그냥 자기가 딱 있을 때 불 켜줘 약간 이런 IoT 같은 건데 이게 되게 유비쿼터스 컴퓨팅 개념이 이제 공간을 알아야 되고 그 공간에 누가 있는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다 알아야 되는 엄청 고차원적인 애였는데 개념 자체가 되게 일찍부터 나왔던 거죠. 약간 비전 프로는 제가 막 오래 써본 건 아니지만 약간 느낌이 VR의 원초적인 기능에서 방금 말씀하신 유비쿼터스 컴퓨팅으로 가는 사이에 있는 애 같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이거를 얘네들은 뭔가 신호, 그러니까 딱 임팩트를 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시작부터 신제품이 나왔고 임팩트를 줘야 되는데 저는 그 임팩트를 주는 방향이 원래 VR이랑 약간 다른 거예요. 옛날 VR은 얼마나 더 가상 정보를 실제처럼 만드냐. 그러니까 버추얼 휴먼처럼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 이걸 여기다 보여줄게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얘네는 현실에 있는 거를 정말 잘 촬영하고 잘 찍어서 너가 어디서든 뭐든 그 현실인 것처럼 느끼게 해줄게. 라는 느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버추얼은 이제 가상 정보를 막 해서 하는 거고 얘는 현실 정보를 잘 가상화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버추얼 리얼리티인데 예전에는 버추얼에 엄청 포커스가 있었다면 지금 리얼리티 기반으로 버추얼을 조금 입혀볼게. 네. 저는 그런 느낌을 더 크게 받았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훨씬 미래적인 판단인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상생활에 녹여들어 있고 싶다고 했잖아요, 애플은. 네. 그래서 더 사람을 우린 가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을 언제든 기억할 수 있게끔 공간감을 줘서 뭐 비디오를 촬영할게. 약간 이렇게 해서 너가 언제든 보고 싶을 때 보게끔 해줄게라고 이제 좀 더 휴머니티하게 가는 거죠.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면은 이렇게 촥 하면은 비디오가 촥 나오는 우리는 거기서 촥 하면은 이게 촥 펴지고 이렇게 하면 막 넘어가고 이거를 일단은 뒤집어 써야 되지만 그런 느낌으로 해볼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미래로 가는 길목이다. 참 표현은 좋아요. 근데 결국에는 문제는 제가 자꾸 뒤집어 쓴다는 표현을 하는데 머리에 써야 되는 건 맞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20년 동안 지금 불편하다는 얘기만 계속 나오는 게 헤드셋인데 이게 갑자기 또 이런 거를 애플이 뜬금없이 뭐 물론 몇 년 됐지만 발표한 지는 내놨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일단은 이런 형태를 이제 영어 싫어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쓰세요.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하거든요.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네, 뒤집어 쓰는 뒤집어 디스플레이. 쓴다. 뒤집어 쓰는 디스플레이인데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디스플레이 따라도 기술이 달라져요. 모바일 AR이냐, 프로젝션 AR이냐,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AR이냐 이게 되게 달라지는데 이거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개념은 한 몇 년도에 나왔을 것 같으세요? 좀 오래됐을 것 같은데. 요거는 진짜 오래됐을 것 같아. 응, 진짜 한 84년? 84년. 네, 업앤다운 가면 업앤다운 해주세요. 업다운? 다운? 80년대는 80년대일 것 같고 한 86, 7년도? 여기가 몇 년도였죠? 84년. 근데 다운이라고. 아, 다운이요? 정신 차려요. 다운이. 아 이게 나이 개념, 나이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다운이라니까. 나이 많이 안 먹었죠? 아, 많이 안 네,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81년도? 아 81년도. 너무 그거예요. 68년도에 나왔어요.
저희 부모님하고 그럼 비슷한 대단하죠. 부모님 나이를 여기서 왜 까요? 우리 부모님 아직 청청하시다. 아직 괜찮으시다. 아직 괜찮으시다. 68년이요? 68년이면 뭐 했지?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하고 있을 텐데. 그렇죠. 이제 전쟁 끝나고 18년밖에 안 됐어요. 전후 복구 세대, 베이비붐 세대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제 이게 일찍 나왔다는 거 알았는데 몇 년도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제 유타대학에서 68년도에 처음으로 그때는 뭐 실험실에서 뭔가 거대한 느낌으로 했겠죠? 거대하지도 않았어요. 진짜요? 네, 거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얘보다 좀 더 직관적으로 그냥 카메라 달고 이렇게 헬멧 쓰듯이 이렇게 쓰고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약간 헬멧에 고프로 단 느낌인가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서 지금 형태랑 전혀 물론 모양은 좀 괴랄하겠지만 조금 많이 다르지 않아요. 막 그러면 50년 동안 발전이 크게 없는 근데 이제 형태는 발전이 조금 없다라고 해도 정말 안에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때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을 때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머리에 뒤집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뒤집었어야 된다는 게 공통점인데 앞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68년부터 개발해서 쭉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것만 나오다가 근데 불편한 게 문제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애플이 이걸 왜 굳이 갑자기 suddenly, surprisingly 왜? 일단은 뒤집어 쓴다라는 거 자체는 개발자들이나 IT 하는 사람들이 계속 해야 됐던 문제였어요. 컴퓨터 슈퍼컴 만들었네? 이제 사람들이 쓰게끔 만들어볼까? 이제 밖에 들고 다녀? 노트북 만들까? 손으로 들고 다니게끔 만들까? 그럼 머리에 이어볼까? 약간 이런 의식의 흐름이라서 보거든요. 그치. 근데 그런 게 애플 자체에서도 이런 생태계를 더 확장시키고 자기네들의 이런 기술력들을 보여줄 때 이제 이런 애들을 많이 쓰게끔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무겁고 뭐하고 이런 문제들은 아직까지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많이 기술로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조금 보이지 않았나. 이걸 여쭤본 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구글 글래스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폼팩터의 문제잖아요. 애플이 처음에 이걸 개발하기로 결정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갈 것인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면 대중적인 폼팩터로 가기에는 이거는 헤비하다 라고 분명히 한 번은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여러 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출시하기 전에 이게 아니 맞아. 그 있잖아 드래곤볼의 스카우터 같은 것도 있고 구글 글래스 안경 딱 쓰면 되는데 기능은 떨어져도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한데 아직은 조금 갈 길이 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홀로렌즈를 썼을 때는 이제 홀로렌즈 같은 형태는 시스루라고 해서 이제 현실 객체의 앞에 이제 패널이 하나 있고 그냥 뭐 뚫려있는 안경이에요. 안경인데 뚫려있는 안경. 안경인데 이제 얘는 막혀 있잖아요. 얘는 네. 전원이 안 들어가 있으면 깜깜하거든요. 퀘스트는 안 되고 얘도 지금은 전원이 얘도 안 전원이 안 되면 깜깜하고. 깜깜하고 근데 그 아이는 전원이 들어가면은 그냥 앞에 있는 이 안경 알 같은 거에 이미지가 올라가는 거니까 앞은 잘 보이고 근데 머리에 쓰긴 해야 되고 이런 애들을 이제 시스루 헤드 마운트 패스스루랑 다른 거죠? 패스스루는 다른 거죠. 패스스루는 카메라로 밖을 보는 거를 디스플레이에다가 띄워주는 거고 걔는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는 넌시스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좀 어려운 둘 다 스루인데 패스스루는 카메라로 밖을 찍어서 나한테 내 눈앞에 조그만 TV가 있는 거에다가 쏴주는 거고 지스루 그러니까 홀로렌즈 컨셉은 투명한 유리가 있는 거에다가 안에서 그거 비치게 하는 거고 평상시에는 밖이 보여요? 그쵸. 어머, 그럼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되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밝으면 프로젝터 안 보이잖아요. 그쵸, 안 보이죠. 걔도 똑같아요. 투명한데 투명한 거에다가 열심히 써봤자 그때 당시의 기술로서는 이제 보이지가 않는 거죠.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선명하지도 않아. 그러고 시야가 또 좁아. 시야가 또 좁아갖고 제가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띄워놨었는데 홀로렌즈에 조금만 고개를 이렇게 하면 강아지 목이 사라져요. 잔인해요. 근데 가상세계 얘는 행복해. 얘는 계속 꼬리 흔들고 막 살랑살랑하고 있는데 더 무서워. 시야각이 안 되니까 호러네. 시야각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야각이 좁다 뭐 별로다 이렇게 하는데 홀로렌즈 써보면은 아 이거는 솔직히 아 최종 형태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게 맞았던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아직은 기술의 한계 때문에 현재는 다 이런 모양이지만 기술이 점점 좋아지면은 그런 안경 형태가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뭐 어찌됐든 간에 앞에서 얘기했던 게 전부 이제 뭐 어떤 형태가 됐건 어떤 느낌이었건 이런 게 좀 사용자 입장에서의 이야기이긴 했는데 그죠.
이제 홀로렌즈를 MS 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개발을 하시던 입장이셨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플 비전 프로는 좀 완성도가 좀 있었습니까?